세월 빨리 간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치 클리핑 7회. 벌써 7회가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걱정도 많이 되고, 지금 뭐 지역 경제는 거의 지금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지금 격상을 했는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라는 게 이런 위기 때는 국가가 총력전으로 어떻게 보면 단결해갖고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대한민국의 이 수구 보수 세력들은 정쟁으로 일삼으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용으로 지금 오히려 이런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이용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어김없이 찾아주신 우리 노정열 방송인,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번 주 한 번 나오시고 나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게 폭발한 거군요. 그렇죠. 네. 대낮에 12,000. 네. 사실 지난주 화요일 저녁까지 31명이라서 네네. 끝난 줄 사망자도 없었어요. 그때. 없었죠. 네. 그러던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신천지 발 이 코로나 19가 네네. 창궐하는 양상으로 가면서. 아무튼 오늘 주요 이슈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네네. 그걸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지금 이런 대응하는 방식도 참 미국이나 그런 데다 비교를 해보면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죠. 그래서 네. 좀 후진 정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오늘도 우리 사이다 발언 김성현 소장님 예, 모시고 거의 왜 사이다 발언을 하라고 사이다 발언뿐만 아니라 이름이 핵주먹 전 예, 김성현 의원이랑 같잖아요. 정치가 뭔지 이렇게 저희한테 잘 보여주시는 우리 김성현 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예, 오른소리 하는 김성현입니다. 네, 오른소리 유튜브로 하고 예, 계시니까 다른 소리를 늘 네. 하시더라고요. 아, 예. 뭐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사망자가 오늘 6번째인가요? 7번째까지 나오고 7번까지 나오고 뭐 이제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일주일만 잘 국민들이 버텨달라 잘 지켜질 거 지키고 지켜달라고 하면서 이제 대유행 단계로 가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소강 상태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위기 단계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됐는데 우리 노정열 선배님 이게 심각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행정 명령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죠? 그 네 단계인데요. 네네. 관심, 주의, 경계, 심각하지 올라왔는데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행정 체계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그 지역자가 들어가면 네. 가장 이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네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고 네네. 사실은 네 단계 다 재량껏 행정력을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원하게 되면 너무 국가적으로 필요 이상의 어떤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고 또 필요 이상의 걱정이 있을까 봐 네 단계를 예의주시하는 것이고 전문가 의견을 드렸던 것인데 네네. 일단 누가 뭐래도 지난주 수요일 오전 발 신천지를 중심으로 실제 팩트가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번 7명 사망자 가운데도 5명이 청도 대남병원 네. 관련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심각을 발령할 수밖에 없고 사스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때 2009년도에 네. 미국발 신종플루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그때 이후에 심각 단계까지 온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고요. 아. 사실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또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해서 각기 재량껏 각 부처마다 할 일이 있는데 네. 이제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실 게 사실 검찰 검사들도 지난 여름에 했던 걸 보면 네. 지금 압수수색 구속영장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누구 하나 장관 잡자고 그렇게 몇 개월을 텄던 걸 생각하면 실제 국가의 안전에 위험한 요소거든요. 정말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렇죠. 위협받는 걸 때는 벌써 압수수색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죠. 검찰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는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성현 선생님,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됐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종교 집회 같은 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게 하나 있고. 또 뭐 종교 탄압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오늘 구속영장, 지금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할 텐데요. 네. 지난번에 빠져나갔죠. 빠져나갔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은 사실 이제 광기 어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은 우리 집단 안에서라도 걸려서 퍼져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무리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빠져나갔지만 다시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그만큼 영장이 그 집행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전광훈 목사 정도 조용하면 그렇게 대규모로 광화문에 사람 몰아서 하는 건 안 하겠죠. 이게 이 폐렴이라는 거가 여러분들 그 제가 조심하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질환 그 3위예요. 사망 원인의 3위가 폐렴입니다. 네네네. 연세가 드시면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감기가 걸리면 폐렴으로 전이가 되고 폐렴에 걸리면 폐 활동이 약해져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렴이라는 것 자체는 워낙에 이거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던 건데 이번에 똑같이 문제되는 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병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병원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이 폐렴에 걸리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보통 감기 걸려 독감 넘어가도 넘어갈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한테 위험한 건데 광화문 집회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종교 행사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데다 신천지가 지금 자기들의 집단을 자꾸 숨기고 오늘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대구 서구 보건 그 역학팀장이 네. 예, 역학팀장이 하여튼 그 이 관련돼서 코로나 총괄팀장이 신천지 교인이었다. 확진도 됐고 신천지 교인이기도 했고 아. 그러니 이 사람이 병을 검사하러 다니는데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 걸린 상태로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신천지를 무슨 정말 사회 악집단으로 몰아서 이 사람들이 밖 양지로 못 나오게 하면 이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을 괴롭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이거 신천지 본부 털어갖고 교인 명단 확보해서 전수조사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나 암약하는 다른 교회에 가서 암약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뭐 잡는다는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 하여튼 검사를 해서 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성당 다니는데 성당에도 잠입을 해서 지금 암약이란 말 예전에 독재 정권이 우리 민주 세력들 탄압할 때 암약했다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예, 갈라치기 할 때 썼던 말인데 그런 점에서 종교 탄압이라는 건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종교는 자기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우리 좀 더 믿어주세요 이렇게 포교를 공개적으로 할 때 제대로 된 종교겠죠. 그런 점에서 어제 신천지 그 온라인 대변 멘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온라인 유튜브로 뭐 성명서 발표했다 그러던데.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점을 제대로 인식해달라. 자기네가 피해자다? 예. 피해자인 건 맞지만 최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조심하라는 거고 마스크 쓰라는 건데. 일단은 예. 이 신천지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구에서 그리고 청도병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쪽에서 많이 확산이 되는데 이 신천지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집단에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도 신천지가 사실 언론에 많이 좀 부각이 됐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거는 이게 음모론인지 뭔지 우리가 옛날에 그 댓글 공작할 때도 이 신천지들이 적극 개입됐다라는 소리도 있었고 네. 항상 이 정치권에 얼씬덜했던 이만희라는 회장 네. 박근혜가 과거 직접적으로 어떤 친필로 보냈던 그런 서한이나 그런 것들도 분명히 남아 있고 네.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 모습도 있죠. 있었고 네. 신천지와 저기 새누리당이 과거에 관련돼 있다는 소리 이름 자체가 신천지가 순우리말로 새누리예요. 새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라고 이만희 교주가 이야기한 것을 신천지의 기획실장이 들었다는 사실을 2011년에 들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적도 있었죠. 네. 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신천지라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으로 취급하지만 저는 정치권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은 집단 합숙을 하더라고요. 네. 특징이 왜 이번에 신천지가 이렇게 병이 확산이 확 숨어 있다가 됐나 했더니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단계 같이 맞아요. 집단 합숙, 집단 교육 뭐 이렇게 받다 보니까
폐쇄된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번에 그 경기도의 어떤 그 신천지 분포도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전국에 신천지가 많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각 지역의 센터 이름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 모임 장소를 보고 등골이 오싹한 거죠. 웬만한 은행 점포보다도 많은 투자들이 전국에 깔려 있다는 걸 보면서 정치권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합숙하고 같이 교육받고 그러니까 단합력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들을 표를 긁어 구걸하는 정치인들 분명히 어느 정당인지 모르겠지만 핑크색 같은데 좀 그쪽 네. 정쟁 일삼는 그런 애들이 결국은 이 정당과 함께 정치권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그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특정 교단 언급 적절치 않다. 책임 전가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게 네. 중국에서 왔다고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자고 하면서 그렇죠? 중국 사람들 다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길길이 뛰던 곳이 황교안 대표 네. 아닙니까? 그런데 네. 갑자기 여기서 왜 특정 종교라고 말을 왜 신천지를 신천지라고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게 WHO에서 한국에서 환자가 폭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 그러냐면요. 한국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 한국의 질병 통제 역량을 신뢰하고 있고 늘어난 숫자는 적지 않으나 특정 클러스터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특정 클러스터가 대구, 그 다음에 이 청도 대남병원, 신천지, 요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만 잘 파악해서 이 봉쇄를 하면 코로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WHO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신천지를 미워하자라고 신천지라는 키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신천지 교인이 있거나 신천지 교회가 있으면 거기하고 격리를 하는 것 그렇게만 하면 이게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 특정 교단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신천지를 감싸고 게다가 이분은 그냥 기독교의 전도사거든요. 그리고 전 뭐 기독교가 이단으로 생각하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니까 다 욕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애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보면 그냥 다 종교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황교안 씨가 속해 있는 교단, 황교안 전도사가 속해 있는 교단식이 이단인데 그러면 오히려 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특정 교단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는 이유를 전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정당의 책임자라고 하면 근데 참 뭐 유감스럽다느니 무슨 뭐 아사모사 말을 대충 흘리고 넘어가던데 아니 중국한테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왜 정작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못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특히 이제 보수로 포장을 한 이제 미통당으로 핑크빛 정당이 됐죠. 자기들이 이제 미래를 꿈꾸는데 미래 통곡당. 통곡당. 예, 예. 아직은 통합이 안 됐고 미래에만 통합이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통합이 아니고. 곧 통곡할 당이라. 이승만 예. 자유당 때부터 보면 언제나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네. 금방 피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르스 총리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황교안 당시 2015년도 때 대응을 보면 네네. 확진자 나오고 사망자 나온다고 해서 경각심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필요 없다는 멘션을 정확히 해요. 당시에는 이제 자기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어쨌거나 어떤 정당이나 여권은 이런 역병이 터지면 일단 비난의 화살은 가죠. 네네.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죠? 네네. 실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복지부 장관이나. 네네. 그러나 불과 그렇게 5년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다가 권영진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권영진 시장도 신천지 봉사단에서 표창장을 준 게 벌써 3년밖에 안 됐어요. 재선의 권영진 시장이. 국민들께 정확히 말한 거는 우리 김 소장님 말씀처럼 신천지와 대구 경북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로 애초에 지난주 화요일까지 잠잠해지고 잦아들던 이 사태에 우한을 다녀온 신천지 교도들로부터 해서 촉발이 됐으니 네. 빨리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도 죽어요. 청남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말한 WHO에서도 클러스터라고 말한 것이지 특정 지역과 종교를 매도하고 싸잡아서 비난함이 아니다. 단 해야 할 행정력을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대구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구 코로나라고 부르지 말라 달라는 둥 정부의 지원이 더딘다는 둥 사실 모든 지자체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어요.
근데 꼭 정부를 걸고 넘어져요. 이 권영진이라는 한나라당 출신 의원이자 재선의 대구시장이. 이것 자체가 역으로 지역감정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걸 이 순간이야말로 여야가 합심을 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 판에 정부가 마치 대구에 뭘 안 하는 양 말하는 건 자기들이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난리를 치던 예, 며칠 전을 생각하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죠. 자유한국당 논리대로 하면 지금 대구는 봉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당연하죠. 네. 중국 모든 입출입을 막자고 했으니까. 대구 사람들은 박 외곽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자유한국당 논리대로 하면 중국 전역을 저기 통제하자고 했듯이 대구는 지금 봉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 퍼진 코로나를 중국을 지금까지 봉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이렇게 키운 것이다라는 식의 이런 언어도단을 벌이는 거는 황교안 대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짓은. 종로에 나온다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뭐 그 아까 정광훈 씨에게 그 3.1절 대규모 집회를 한다 그래서 좀 자제를 해달라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자제 네, 요청인 자제 요청이죠. 건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해봐야.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게 이제 국민청원의 신천지를 해체해달라 그런 청원들이 거 30만을 돌파했다라는 어제 제가 봤는데. 이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또다시 어떤 문제화 돼가고 있고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는데 이 신천지 교주 이 종교인들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200명 이상이 있고 이분들이 동선을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이분들 때문에 유언비어가 막 살포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오전까지가 있더라고요. 242명이 연락이 두절됐다. 이게 자체가 공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소재 파악은 220명 정도 했는데 네네. 이게 지금 한 사람 때문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아직도 20여 명이 소자가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경찰 600명이 뒤를 쫓고 있다. 이럴 때면 사실은 신천지 중앙교단에서 전체 교인 명단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네, 책임성 있는 종교. 이걸 우리가 아니 정부 입장에선 신천지가 기독교가 보기에 이단인 건 말고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선 다만 이 질환의 확산을 막으려는 하나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건데 번지기 전에 예 이거를 호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권력 동원해야죠. 예, 다른 방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천지와 분명히 정치권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끄러웠고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예,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언제 뭐 맨날 고소고발 한다며. 곽상도 의원 얘기는 왜 안 해? 당하는 거지. 곽상도? 검사 출신의 곽상도가. 곽상도는 과거에 신천지 땅과 관련된 사기. 땅과 관련 그 1조 8천억대의 사기 사건도 이미 뭐 딴 데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오늘 또 저희 검사 받으러 갔죠. 네, 오늘 뭐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리도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아직. 예. 교총회장이 확진을 받았는데. 그거 잠깐만 설명해 주면 국회에서 지금 미래통곡당이. 미래통곡당이라고 그랬어요? 아, 미래통곡당. 내가 보기에는 미국과만 통하는 당이 오늘 무슨 교육, 한국교총 주최로 포럼을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한국교총 거기 인사가 갑자기 발열을. 회장. 그러고 있다가 지금 국회에서 교총회장이. 전부 전의경. 검사 격리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 국회가 난장판이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9일에 19일에 교총 주최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행사가 있었어요. 이게 아니고 아직도. 예. 교총 회장이 왔는데 네. 교총 회장 부부가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9일에 그 행사장에 있었던 정치인이 심재철, 곽상도 그리고 전희경 의원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세 분이 지금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서 그 판정을 지금 그러니까 검사를 받은 상태고 아직 판정은 안 나온 상태라서 확진이라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고요. 전희경 대표가 그날 12시 이렇게 해서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상태로 종로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좀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나 봐요. 황교안 대표랑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 관계도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 당에 걸렸으니까 이게 뭐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뜻은 아니고 지금 뭐 황종 의원실에도 보좌관이 확진자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여튼 국회 안에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디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생기면 그 조직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라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앙선관위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선관위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함이 있는 거고 회관은 그러니까 의원회관 국회의원회관 현재 2층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층은 좀 사람들 다니게 하고 있는데 소독은 하겠지만 별 여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사율이 우한이 높고 다른 데가 낮은 건 우한이 다른 지역보다 이 치료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 전부 다 산소호흡기를 달아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고 우한을 제외한 지역들에서 웬만큼의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1%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병 자체를 되게 중하게 볼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행동들을 취하는 과정에서 국회도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 당장 오늘 미래통합당 의총도 안 하고 본회의도 안 열기로 한 이상 이 문제는 좀 그런 측면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4.15 총선이 제 날짜에 치러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인데 걱정이죠. 어쨌든 정치보다는 빨리 이 대유행이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폭적으로 중요한 거는 국가에 이런 질병이 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국가가 있다라는 모습이 저는 느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과거에 국민들이 어떤 메르스 사태 낙타에 접근하지 말라는 헛소리나 하고 낙타 고기를 먹지 마라. 낙타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고 앉아있고 세월호 참사 때 구명조끼 입었냐는 그런 소리 듣다가 대통령이 적극 나서갖고 국무총리가 나서고 정부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그 느닷없이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갑자기 방명록에다가 코로나 20이라고 썼어요. 아, 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야? 그건 제가 좀 앞서가는 사람이다. 미리 당겼습니다. 코로나 20입니다. 이거 뭐죠? 괜찮습니까? 안 찼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근데 느닷없이 코로나 20은 왜 나왔을까요? 소장님. 아마 올해 2020년도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작년에 발병해서 19가 붙은 건데 모르는 거야. 뉴스를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좀 가끔 붕 떠 있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안초등이라는 별명이 나왔겠죠. 하긴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자료화면 있지 않나요? 자료화면 좀.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뻑 뜨나요? 좋네요. 보시면 지금 나오는데 그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식 명칭을 말씀드리면 COVID-19 이렇게 돼 있습니다. CO는 코로나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태양 주위에 생기는 환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CO가 코로나고 VI는 바이러스이고 D는 disease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고 2019년도에 발병했다 그래서 19 해서 COVID 19가 이제 정확한 명칭이고 우리가 줄여서 코로나 19라고 하죠. 그런데 전 이 대목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이걸 20이라고 쓴 거는 신문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 신문을 안 보더라도 아니 19는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코로나가 19인지 20인지 모르는 사람이 10%가 넘을까요? 정치인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뉴스를 좀 보지 않나요? 그렇죠. 매일 봐야죠. 정치. 아니 매일 보는 사람인데 이걸 20이라고 적은 건 정말 전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 웃기려고 그런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쓰고 나서 지적이 바로 그 자리에 나왔거든요. 이게 찢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다시 썼어요. 다시 뭐라고 썼냐? 다시는 제대로 썼겠지. 다시 쓴 것도 좀 보여주십시오. 다시 해서 19라는 숫자로 바꿔갖고 이게 냈다는 건데 아 전 정말 이런 코미디가 있나. 그러니까 예. 이제 코미디언 해서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요. 어려우시겠어요. 어렵습니다. 네. 저 같은 그냥 빼기 일을 썼을 것 같아요. 개그했습니다. 안 있겠나요? 이러면서. 아니 안철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또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 자기가 우리나라의 백신의 왕자고, 그리고 대한민국 나쁜 정치 바이러스를 없애러 왔고, 자기가 서울 의대 출신인데 바이러스 전문가인데. 하나만 알고 들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예. 우리나라 소위 명문대 출신들이 얼마나 지들 잘난 맛에 그 후에 연구개발 안 하고 나와 있어 지금 토론 안 하고 책 안 읽고 지들 욕심만 채리다가 나라를 망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검찰들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그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인사들이 고시 볼 때까지 열심히 하고 나한테 왜 손가락질해?
그래서 고시를 보고 나서 어떤 자리를 딱 잡으면 명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너무 많거든요. 렌트. 예, 그렇죠. 지대 하나. 예, 지대를 구축한 거죠. 예. 평생 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번에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제일 먼저 깨뜨린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예. 물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지만 이게 그럼 도대체 20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정말 이거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아, 분명히 2020년 2020이라고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올해가. 그거랑 이제 저 섞여 가지고. 네. 예. 근데 뜬금없이 안철수 그거를 더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어떤 이런 질병 대유행으로 가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와 공개 토론하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무리 정치적인 감각이 없어도. 아니, 그래야지 본인 생각에는 그래도 급이라도 올라가고 언론에서 더 다뤄주니까 지금 2.3%지만. 3당이 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어깨를 안 하냐고. 자꾸 제 맘을 왜물러지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니 이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정치적 감각도 없는지 우리나라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요. 아니, 독일 갔다 와서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성숙돼서 왔을 줄 알았더니 미숙해져 갖고 왔어요. 애가. 이게 참 문제인 게 황교안 대표도 안철수 네. 대표도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하면 되는데 국회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정당 대표를 맡고 있으니 자꾸 국회 기본 시스템은 놔둔 채 밖에서 뭘 하자라고 하니까 네네.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이번에 출마 안 하신다 그러는데 참 어떻게 이 다음번에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예. 참 뭐 남의 일이지만 걱정이 됩니다. 남의 일.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우리까지 조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우리 민주주의 진영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통제를 잘하고 있고 잘 국가가 앞장서서 지금 방역 체제나 통제나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그렇죠.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 경제가 사실상 밤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가게 아무도 없고 여기저기서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어요. 이제 정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추경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조의 추경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초반에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초반에는 코로나 핑계대고 돈 풀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죠. 일침을 가하는 그걸 일침이라고 하여튼 가하다가 예. 이제 와서 대구 경북이 또 그렇게 되고 하니까 예, 이제 와서는 추경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추경 내용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려는 수작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네. 코로나가 네. 여당에게 유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질병 관리는 정부의 책임인 건데 그렇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추경이라도 해서 우리 이 병도 병이지만 이것 때문에 위축된 경기 심리를 이대로 넘어가면 정말 치명타가 오거든요. 그래서 네. 토건 사업도 불러일으켜야 되고 정부가 곳간을 열 수 있는 대로 열어서 이 국면을 넘겨놔야 우리가 이 체력을 유지하는 건데 이런 일을 총선용 선심성으로 바라보는 이런 정치인들은 정말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를 또 정쟁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그것도 어디 가서 추경 예. 2조 깎았다고 자랑을 하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경은 굉장히 긴급 자금이기 때문에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자유한국당이 늘 얘기하는 게 추경하면 반대하고 그러고 지난 가을에 있었던 추경도 굉장히 질질 끌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 100일 넘게 끌었고 그렇고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 믿고 추경의 속도를 민주당과 좀 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겁니다. 경제를 네. 망쳐야 총선에서 그렇죠. 민주통합 미래통합당에게 유리하고 이 병이 더 퍼져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만약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이 갖고 있다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예, 반드시 최소한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런 예.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통곡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래 통곡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네. 통곡당을 하면 안 돼? 미리 통곡당, 미래 통곡당. 역시. 예, 근데, 아니, 그런 의미에서 네네. 5,300만 유권자 4천만 18세도 됐으니까 이제 가까이 된 가운데 네.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중도고 네. 객관적이고 그런 분들이 한 30% 가까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아까 우리 총수가 말한 자영업자들 어려운 거 또 이런 역병이 돌면 모든 화살을 이제 현 정부에게 네, 네. 돌릴
그런 여지는 있으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꼼수와 위성정당인데도 선관위에서 받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일단 이름 헷갈리네. 비례당? 미래한국당. 비례한국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인데 지금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분명한 대책이 없으면 가운데 있는 이 30% 유권자들이 그렇죠. 홀딱 비례선거에다가 그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평가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화제 전환이 된 건가요? 아니 우리 뭐 갑자기 지금 주제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계속 당 이름이 나오니까 당 이름이 나오니까 근데 저거 하나만 짚고 그다음에 그 비례 정당 얘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오히려 소폭 상승을 했어요. 지금 계속 좀 대통령 지지율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됨에 따라서 좀 주춤주춤하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지금 문재인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7.4%. 정말 그 일별로는 조금씩 떨어지다가 오늘 반등을 했는데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오히려 저는 국가의 위기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같은 나라에도 아무리 트럼프가 욕을 먹고 뭐 해도 어떤 전쟁이 발발할 때는 미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는데 왜 우리나라 정치는 이게 안 되는지 이게 정말 그래서 후진 정치가 아닌지 국민의 맞아요. 생명과 안전마저도 추경 발목 잡고 또 정쟁으로 일삼고 황교안이나 그런 애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늘 우한 폐렴이라고 부득부득 우기더니 지금 대구 폐렴이라고 불리면 지금 그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대구 폐렴이 아니라 대구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응원해주고 아무리 정치 성향이 여러분들과 대구 분들이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전체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대구 시민들이 가장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주 시민들은 대구 시민들 꼭 응원해주시고 힘내시라고 이겨내시라고 같이 응원해주는 그것이 우리 진정한 민주시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방금도 안양에서 신천지 교인이 방문한 교회 신천지 환자가 또 해서 안양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 네네. 대구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신천지 교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대구 분들 욕할 이유가 없고 신천지 그렇죠.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피해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맞으니까 빨리 양지에 나와서 그렇죠. 검사를 받고 명단을 제출하고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럼요. 거고 예. 그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사회에서 누군가를 증오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적으로 돌려놓고 그 사람만 죽으면 끝나겠지 싶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숙한 공동체의 시민의식을 꼭 보여주셔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만큼은 특히나 더 예,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음모론이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신천지 교인들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왜 신천지만의 문제냐. 그러면 신천지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볼 때는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이 교회에서 총공격을 한다라고 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일반 교회에 숨어드는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발견돼서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신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런 문제도 지금 종교 안에서의 또 분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어느 교회로 번져 나가도 그냥 퍼져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단체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예배를 중단하고 유튜브로 해야죠 유튜브로 헌금 못 거두면 슈퍼챗을 하시든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시는 데가 많이 생겼고 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 선거 운동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예 아예 못하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전면적으로 대면 접촉 선거운동 중단을 오늘 선언했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뭐 오늘 여기도 지금 많이 돌아가 계시지만 네. 사실 시사타파 같은 네. 이런 종류의 유튜브, 소셜미디어 이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막중해지는 거죠. 그럼 정치 신인들에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엄청 불리한 네. 선거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기 좀 시사타파 24시간 놀지 말고 저기 노시는 건 아닌데 논다고 말하니까 이게 아니, 장소를 놀리지 말고 계속 여기에 저 훌륭한 후보들을 좀 많이 모시고 와서 그 후보들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만들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들 자기 지역구 후보 나왔을 때만 보시면 되니까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좀 인터넷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선거운동이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점점 온라인의 힘이 더 세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코스닥에 상장했으면 주가 막 상한가를 때리고 있을 텐데. 머리 잘 쓴다. 개국벌은 비영리
예, 사단 법인이라서 네, 예,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노정열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례정당 뭐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네. 이제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0석 연동형 캡슐 뭐 잘 이해하시는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제가 1분 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역구 243 맞죠? 예. 비례정당 아 비례대 의석 47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7석 갖고 253 47 257인데 거기서 17석만 그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나눠 먹는 거고 그 나머지 30석은 만약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자기네 지지율보다 40%의 지지율을 했으면 지역구 120석이 맞는 거죠. 근데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20석을 얻었으면 연동형 캡슐 안에 씌어 있는 30석에서는 단 한 석도 못 가져오는 시스템 정확히 설명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연동형 캡슐 30석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단 한 석도 갖고 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미래통곡당이 결국은 이중대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비례대표를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래통곡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출마시키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미래통합당은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 투표 용지에서 기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칸을 비워놓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없어지고. 그럼 한 명만 내면 내고 그런 짓을 하겠네요. 안 내지. 안 내야 없어져야 전부 다 표가. 아, 정당 투표 거기서 아예 없애버린다고?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두 장.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역구에는 있고, 정당 투표를 하러 가면 맨 위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정하니까 있고, 지금 불출마고 어쩌고 한 사람들 전부 다 해서 바른미래당보다 의석수를 더 많게 미래한국당을 키우면 맞습니다. 미래한국당이 3번으로 올라오잖아요. 3자란 숫자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2가 미래통합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 비례대표를 한 명도 내지 않으면 정당 투표에서는 이 칸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나오고 미래한국당이 아, 나오는 거예요. 미래한국당이 나오고 사람들이 미래한국당을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당연히 민주당이 그러니까 대척점인 줄 알고. 미래통합당하고 표가 나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미래한국당을 찍거나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을 찍거나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아예 얘네들은 지역은 이쪽, 비례는 이쪽으로 밀 심상으로 지금 작전을 짠 거네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정의당은 오늘 이제 헌법소원을 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이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 이 구조에서는 미래 한국당이 상당 부분의 표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한 30%를 받으면, 현재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가면, 20석을 넘게. 그냥 30석 중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 아니, 50석 중에 20 몇 석을 가져가게 돼요. 30석 안에서도 19석 막 이렇게 먹는다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35% 막. 17 뭐 이런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선거도 하기 전에 20석 접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20석 접고 선거를 치러야 되면 20석이라는 게 우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원내 교섭단체의 규모예요.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꾸민 정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30석 안에서 어떻게든지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나 사실상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지금 비례정당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안철수 출신 국민의당 출신들이 노골적으로 미래통합당으로 이동하고도 있고 그건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건데 지난 국민의당 시절에 안철수 뒤에서 병풍치고 있던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으로 가는 건 안철수가 새롭게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20대 때 영입했던 인재들을 더 이상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을 낡았다고 생각해서 버리려고 하니까 버림받기 싫어서 미래통합당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안철수는 지역구는 거의 내지도 않고 내도 될 데가 없고 예. 비례에서 3% 이상 받으면 어쨌건 의석이 3석 이상 생기니까 네. 그걸 보고 뛸 것이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내 교섭단체는 우리 국회 역사를 돌이켜 봐도 두 차례 정도가 3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딱 두 정당만 항상 원내 교섭단체 해 왔죠. 거의 3당 체제로 하다가 최근에 막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이렇게 합당하면서 네네. 3당 체제가 됐었죠. 방법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앉아서 진짜 20성 날강도들에게 이거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야죠. 왔는데 현실 정치를 보면 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사회나 또 걱정하는 분들이 몇 가지 과거 역사를 좀 나서주세요. 제가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데 예. 함께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네. 과거 크게 보면 어쨌든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한 DJP 연합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선명한 정당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운데 있는 정당을 4 플러스 1 연합체로 어쨌든 개혁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장 근접하게 나온 안이 그 김정아 대표가 엊그제 된 그 호남 3당 거기랑 좀 연합을 하고 정의당이랑도 연합을 해서 그쪽에 민주당 포함해서 비례 정당을 하나 만들자. 빨리. 네. 그 다음에 합당을 하자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꼼수를 똑같이 쫓아가는 것 같아서 별로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야말로 시민정당. 그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저런 불법적으로 하는 저 선거를 더 이상 지켜보지 그렇죠. 못하고 꼼수에서 시민, 벗어날 수 민주당은 있고 민주당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시민들이 나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니까 지지비가 예.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개혁 국민운동본부잖아요. 예. 개혁국민정당 정도 하면 이름이 좋아 지금. 개혁국민정당.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방법은 있겠죠. 사람들이 가만 당하고만 옛날에 우리가 개혁당 시절이 잠깐 있었잖아요. 예. 예. 뭐 참으로 당하고만은 있지 않겠죠. 예. 뭐 만들어야 된다. 참고로 네. 저는 민주당 비례로 출마할 겁니다. 네. 참고로 민주당 비례 언제까지죠? 이번 주 월화수 4월간 신청하는데요. 네. 저는 뭐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민주당의 비례로 신청을 해서 네.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저를 또 아껴주시고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예선 투표에서 좀 많이 호응해 주시면 본선에 가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어떤 시민들이 개싸움당 무슨 당이 뭐 사당법인 이름도 개싸움은 안 넣어주는데 당 이름 개싸움 해주겠어요? 예, 잠깐만요. 참고로 저희는 무슨 당을 만들 능력도 안 되고 저희는 그런 생각은 없다. 예, 먼저 또 오바에서 또 기자들 뭐 개국본이 당 만든다 뭐 이런 소리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이름만 낸 건데 예. 그 일반하고 특별하고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나요? 지금 이제 보니까 1, 2번이 특별해서 1번이 여성 장애인, 2번이 외교 안보고 3번부터 8번까지가 열려있는 자유 경쟁이고요. 저는 그래서 일반 비례에 정치 분야로 해서 예, 응모를 하고 곧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인단 모집을 하면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좀 홍해 주시고 원래 있는 권리당원들하고 해서 투표를 해서 25명이 본선에 올라가면 민주당의 중앙위라는 조직이 있는데 국회의원, 시도지사,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예, 한 500명쯤 돼. 거기서 순위 투표를 할 겁니다. 예, 순위 투표를 하는 형태라 예선에서 잘 되면 근데 워낙 지금 뭐 예상하시는 대로 네. 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비례 정당이 별도로 생기게 되면 민주당 자체 비례 의석은 굉장히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뭐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택 여지가 별로 없어서 예, 직진하기로 했습니다. 확정한 겁니까? 아 예, 확정했죠. 내일까지인데. 아니. 시민정당인 개혁국민정당에 별 생각 없어. 아 저는 일단 저는 민주당에서 별로 뭐 만드세요? 아니 뭐 만드시나 본데 뭐 만드시나 본데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뭐 만드시나 본데 이름만 제시했어. 아니 뭘 만드시나 본데 막 들어오셔야죠. 그러니까 뭐 있어요? 저희들 좀 알려주세요. 김성애 소장 정도면 뭐 있나 본데 시민정당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무튼 선관위가 문제야. 네. 헌법에 국민의 민의가 정확히 대변되게 하는 공익선거제가 있는데 네, 네. 이거를 받아줬다는 게 그거를 불허했었어야죠. 불허했었어요. 불허하고 승부를 볼 수 있게 해줬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된 게 너무 아쉬워요. 저기 옆에 다음 방송 시그널 나가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오늘 출연 못하고요. 정준희 교수님을 좀 바꿔줘요. 사진을. 우리 정준희. 네, 정준희 교수님으로 사진을 교체해 주세요. 네. 야 무슨 공중파 같이 다음 방송 시그널까지 우리 방송팀이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여러분들 저것만 알고 계세요. 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의석 뭐 그쪽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머리를 쓴 건데 뭐 우리 민주시민 세력들이 그냥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당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병이라는 표현을 또 이미 심장하게 썼어요. 아, 의병. 예.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나서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렇죠. 것이고, 예. 뭐 그런 거죠. 뭐뭐 예. 뭐 사람들이 뭐 우리 뭐 만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전화 개국본에서는 저희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 누군가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같이 합류할 의사는 있는데. 예, 하여튼 기다려보세요. 예. 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예, 거기까지만. 예, 뭐, 이번 주 안에 뭔가 있겠죠. 예, 뭐, 사람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겠죠. 뭐, 총칼 앞에서도 일어났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저는 대놓고 불법 정당을 만드는데 저희가 뭐, 있겠습니까? 의병들 많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지난주에.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또한. 뭐 수구 꼴통이라는 표현이 좋겠네. 네. 봉준호 감독이랑 문재인 대통령 욕을 그걸로 해요. 이 와중에 웃으면서 짜파구리 먹을 때냐고. 나도 그 조선 와 기가 막히고 이런 후한무치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국민들에게 늘 눈물 흘리고 고민하는 모습만 보여줍니까? 그건 늘 보여줬어요. 지금 그렇죠. 이 사태 나시자마자.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아카데미 상관왕이나 얼마나 희소식을 전해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아유 이건 제가 이제 9년 반 겪은 거라 716호 네. 남들의 MB라고 부르는 이번에 17년형 확정돼서 올해 사실 그분이 문화체육관광부 버전 말고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 동원해서 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게 당시 82명이에요. 네. 거기에 당연히 봉 감독님 제가 뭐라고 저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716호를 이어서 바톤 타치한 선거 부정이 있었지만 네. 503호 때는 249명 올려놔요. 국정원 버전으로. 거기에 봉준호 감독도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있고. 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아니 이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도 좀 올려놓지. 너무 깨끗해. 야, 너무 깨끗하고. 너무 투명해 진보는. 뭐. 붙기도 안 돼. 거리가 없어. 아니 나는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여기 안 붙지. 여태까지 어떻게 들었다라도 뭔가 거리가 있는 저쪽에 붙는 사람도 많고. 그동안 고생했으면 좀 공중파도 복귀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안쓴데 아무튼 양심이 있으면 지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네. 블랙 코미디 만들어서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네. 계급 이익 충돌하지 말고 네. 그거 보기 싫다고 짜파구리가 뭐 어때서? 나 요즘에 짜파구리 많이 먹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한번 웃고 김정숙 여사가 잘해보자가 하는 그거를 이 와중에 웃고 있을 때냐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게 진짜 제가 그걸 진짜 그 현장 그 TV를 봤는데 중국 잡는 줄 알았어요. 이 새끼들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짜냐면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이 종편에서 봉준호 아카데미 사과랑 엄청 보도했어요. 막 미친 듯이 막 자기네들 띄워놓고 지네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뭐 위대하다 뭐 대단하다 막 하다가 코로나가 좀 확산이 확 되는 거 갑자기 신나더니 그 자료 화면을 뒤늦게 갖고 와서 뭐 웃는 장면은 아주 악의적인 거 있잖아요. 결합시킨 거. 뭐 하하하 웃는 일부러. 그게 이제 빤스 목사 따라다니는 선배들한테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아무 팩트 체크나 그 맥락 없이 국민이 죽고 있는데 셋이 웃고 자빠졌네. 짜파구리 처먹어 이런 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나쁜. 사실은 그게 세월호 때 정말로 컵라면 처먹었던 놈이 있죠. 제가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행자부 장관이요, 교육부 장관이요, 뭐 하나 있었어요. 네. 그때야말로 먹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죠. 기억은 안 이름. 현장까지 가서. 그때는 나쁜 놈이 한둘이 아니어갖고 좋은 놈을 찾기가 힘들어갖고. 그러게요. 예, 어느덧 예 방송 우리가 지금 몇 시? 50분. 예, 너무 지금 욕들 좀 마지막 이제 5분. 예, 이제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국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제 일단은 개학을 일주일 연기시켰고 네. 한 학원들도 네. 지금 다 거의 연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들의 개학을 오늘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걸 했고요. 이게 나중에 수업일 수가 좀 부족해지는 문제는 뭐 여름방학과 네. 겨울방학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뭔가 하는 모습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병은 그러니까 특히 이런 전염병 확산되게 되어 있고 네. 이게 폐렴 독감이잖아요. 네. 그럼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이게 임상 등등 걸쳐서 나오는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확산을 최대한 막고 백신이 나오면 이게 사태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년만년갈 어떤 그 대재앙은 아니다. 다만 사망자 한 명 한 명의 이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확산을 안 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지금도 뭐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확산이 되더라도 백신이 조만간 개발돼서 이것은 이제 해결될 문제라는 점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연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산만 좀 진정이 되면 백신 개발하고 지금 있는 치료 수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퇴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감기처럼 하고 퇴원하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이렇게 좀 흘러가도록 잘 정부가 하고 국민들은 그런 지침에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각이 되면서 국가재난안전본부장으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네, 정세균 총리. 사실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복지부 장관 정도, 네네. 안전부 장관 정도 예, 했었는데. 예, 예. 아, 신천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지금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체크가 안 되면 사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빨리 협조해 주시고 신천지 분들도 이단이라는 소리 또 억울한 피해자 소리 듣기 싫으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라도 빨리 나와서 자진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성현 소장님 말씀대로 음지에 있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 신천지도 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털고 가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방학이 개학이 일주일간 일주일 정도 연기됐다고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축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뭐가 국가 이렇게 어렵고 그런 걸 떠나서 놀면 좋지. 예, 놀면 좋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현재 물론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계약이 연기되니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국가가 현재 굉장히 통제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 학생분들 네네.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저는 꼭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이 어려움을 나누고자 각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학원분이 일주일간 문을 닫으면 사실상 수입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건물주 여러분들 정말 이 기회에 좀 가진 자들이 조금 우리 국민들이 같이 사는 사회라고 좀 느낄 수 있도록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좀 인하를 해주시든가 한시적으로 좀 그런 어떤 우리 가진 분들의 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럴 때 좀 나타나야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건물주 여러분들 좀 이번에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우리 좋은 부자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또 마지막으로 다음 방송 여러분들 예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예, 오른쪽 상단에 아직 안 돼요? 예, 지금 아직 안 된다 그러는데 예, 저희가 지금 거의 한 8천 명 모아놓고 다음 방송은 최민희 전 의원님의 정치 알아야 바꾼다 시즌 2. 언론이죠. 언론. 아, 죄송합니다. 알바. 예, 언론 알바, 언알바 2.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정준희 교수님, 그리고, 누구죠? 김유진 민원연 이사님. 오늘 아주 내용이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3시 10분부터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저희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의 ARS 번호가 나왔습니다. 1877-0523. 1877-0523. 예,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정기 후원은 현재 카드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국민운동본부 정기 후원은 저희가 0523이라는 번호로 했다고 했더니 또 똥파리 새끼들이 노무현을 팔아서 저것들이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애들이 개념이 없는 애들 같아요. 시사타파와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고 개혁국민운동본부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의미에서 저는 뒷번호를 정하래요. ARS 업체에서 저는 1초도 저는 와 0523이 있길래 제가 옛날에 처음 방송할 때 8년 전에 아이디가 시사타파 0523이었어요. 그걸 쓴 건데 뭐. 그렇죠. 네.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시사타파 0523입니다. 아프리카TV.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노무현을 잊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늘 마음에 빚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0523이라는 것은 자,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있다. 숫자 말씀하시니까 저희한테는 노무현 대통령 11주년 5월 23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4.15 총선이 잘 돼야 그렇죠. 4.16 세월의 아픔이 그렇죠. 그 이 위기 때 맞다.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방기한 503호 정권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4.15 총선을 이기면 4.16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것도 네, 좋네요. 맞습니다. 4.15 총선을 대승해야만 4.16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뭐 한일전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좋은 네네. 걸 만들어도 됐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현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해서 좋은데
PR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 의원님 PR 잘하세요 이거. 네. 야, 옳은 소리 하는 김성애입니다. 유튜브 방송도 좀 잘 부탁드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비례 후보로 도전하는 만큼 국민 경선인단의 참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하는 모습 지켜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국민 경선인단은 일반인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이 하는 거죠. 권리당원은 무조건 참여할 수 있고. 언제부터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번 주부터 한다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인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랜덤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 민주당 비례 후보를 뽑기 위해서 국민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 예, 예.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절차가 아직 안 정해져서 아직 정해주면 나오면, 예 나와서 또 광고하겠지. 예, 정해주면 본인 예. 유일하게 우리 노정현 선배님 시청률 좀 올랐습니까? 요즘 8시 9시 라이디오 아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 노정렬 선배님이 TBS에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제목이 뭐죠? 선배님? 그 지난주 얘기했는데. 아, 계속 얘기해. 나한테만 얘기하면 뭐, 시청자들. 네. 아니, 저 올랐다가 네. TBS 미디어 재단이 되면서 네. 많이 프로그램이 정리돼서 네. 저도 이번에 살짝 쉬는 걸로. 아, 맞다. 어제가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송.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 근데 네, 많이 시청률이 올랐다. 예, 죄송합니다. 아, 저는 또 생방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정렬 선배님은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블랙리스트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방송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줄진 않고. 네. 네. 우리. 조만간 네. 방송 공중파 3사에서 노정렬 선배님 멋진 MC로 등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 클리핑 7회. 여러분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 좀 비판을 했고요. 신천지 문제 다뤄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 정당 얘기를 했고 뭐 이 정도 오늘 하고 다음 수요일이죠. 네네. 수요일날 정치 클리핑 8회 있고 노정렬 선배님은 다음 주에 네. 이어서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3시 10분부터는 최민희 전 의원님 그리고 정준희 교수님 김희준 민현윤 이사님이 세 분이 모셔서 언론 나라에 바꾼다. 오늘 굉장한 조선일보의 보도 형태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더 심도 있게 짚어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